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비오제타에서 나온 미니피규어 시즌1 레고 정품에 있는 거고요. 레고 정품 미니피규어 시즌1의 제품을 16가지를 그대로 베낀 제품입니다. 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치어리더입니다. 치어리더인데 언제나 가슴속에 에너지와 흥분과 열정을 가득 갖고 있는 여자라고 그러는데요. 뭐 그냥 열심히 응원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예, 뭐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이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자,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한 10,000원에 요거 16개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항공료 따지면 꽤 많이 들어가고요. 16종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정품은 뒤에 여기 게임 코드가 들어있는데 그런 건 없고요. 자, 어떻게 만들었을지 하나를 열어봤는데 뭐 거의 정품 수준이라고 느낄 만큼 꽤 멋지게 잘 나왔더라고요. 자, 다리에다가 몸통 끼워주시고요. 조금 이제 피규어 이렇게 움직임 같은 경우는 부실합니다. 그냥 가만히 세워두고 보셨을 때 이게 정품인가 짝퉁인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만져보시면 정품하고 움직임이 다르죠. 정품인데 정품은 좀 어느 정도 부드러움,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데 짝퉁은 그런 게 좀 없죠. 자, 시즌1을 내놨으니 이게 잘 팔리면 시즌 2, 3, 4 쭉쭉 내놓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목도 좀 뻣뻣하다. 이런 식의 캐릭터입니다. 프린팅도 괜찮죠? 프린팅도 아주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저번에 이 회사 거 많이는 아니도 몇 개 조립해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편이었는데 머리는 뭐 프렌즈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머리 뭐 핀 꽂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이게 그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 수술인가? 이쪽에 손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손을 밀어 넣으면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되는구나. 오호. 오호. 괜찮네. 이렇게 해서 응원을 하는 거죠. 올려. 아,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치어리던데요. 어우, 괜찮게 잘 나왔죠? 야. 시즌 2, 3, 4, 5, 6, 7, 8, 9, 10, 13인가까지 나왔는데 다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마음에 들어. 국내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품질이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BOZHI 회사께 별로 꽤 국내에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데쿨 SY 것만 열심히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 그러고 보면 레고 피규어는 남자가 좀 많고 여자가 별로 없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 간만에 또 괜찮은 여자 피규어 하나 생겼네요. 단발머리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은 머리도 좋고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여러분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